또 김용민 남양주 병의 아, 남 우리 그 김용민 변호사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네요. 네, 남양주 병의. 옛날 최민희 전 의원님 지었고 예. 최민희 전 의원님이 억울하게 못 나가게 되셨는데 거기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 저는 이분이랑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대응부터 시작해서요. 옛날에 뭐 조선일보가 저지른 어떤 만행들 고발할 때도 예. 저희들 돈 많이 주셨고요. 정말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지금 다 공천되신 분은 정의롭지 않은 공천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또 걸러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음을 먹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방금 또 댓글 보니까 다들 정말 우리 그 전략공천 대신 좋은 분 응원도 많이 있고. 재밌는 댓글 하나가 이니진이 님이 네. 조국은 증거 없음, 나경원은 증거 많음. 아, 맞습니다. 맞네요. 뭐 대부분 그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많이 어려우신 오영환. 네, 네. 이분이 네. 지금 문석균 그 문희상 네. 의장 아드님이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지셨어요. 그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장까지 하는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되셔서 맷선을 하고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의 아드님이 그 소방관님을 전국의 소방관이나 경찰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분인데 그렇죠. 도와주실 생각을 안 하고 아니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요. 불출마 선언까지 해놓고 또 무슨 충북의 오재세 후보님 또 민병 두보님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에서 당에 그동안 의원을 하신 거는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예. 물러날 때 물러나셔야 됩니다. 네. 기여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당에서 3선, 4선까지 하신 분들이면 네. 많은 혜택을 보신 건데 네. 그러면 아쉽네요. 이제는 당을 위해서 헌신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아니면 네.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이해가 할 수 없고 네. 무소속 출마 재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 지금 이제 전입니다. 이제 저희도 임기 다 끝났거든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공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네. 왜냐하면 어쨌든 컷옵되거나 탈락하신 분들이 마음 아프고 속상해 하시니까 인간적으로도 죄송한 일이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정말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무소속으로 탈락하자마자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분들은 이건 정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분들이 당에서 혜택을 뭐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는데 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번도 국회의원도 못 했고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면 제가 언급도 안 하겠어요. 그런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경선 탈락되신 분들도 있어요. 아유, 억울하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맷선을 하신 분들이 너무하죠. 지금 네. 전략공천 오히려 전략공천 지역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경선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라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맞아요. 더 억울해요. 그분들은 전략공천으로 지정돼가지고 네. 경선조차 못하고 못하시는 분들 지금 뭐 광명의 네. 뭐 임혜자 후보 또 용산의 뭐 권혁기 후보나 등등 다 좋으신 분들 강영 후보님 강영 후보님도 얼마나 의왕 과천의 장진수 후보 근데 지금 다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국회의원 한 번도 네. 못하신 분들인데도 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어요. 네. 근데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3선, 4선, 막 5선까지 하신 사람들이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들이 네. 너무 하신다. 제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요. 시민단체 구성원으로서는 규탄을 하고 싶고요. 이건 정당, 민주적 정당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니까 네. 그다음에 공정관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도 네. 그다음 정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 안 나서 해도 우정부 오용환 후보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음해를 하더라고요. 예. 오영환 후보를 아 음해를 해요? 네. 또? 뭐 갑질 문자를 보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음해하기도 하던데 그냥 이제... 젊은 신인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지역 내 기득권 세력들이 젊은 신인이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나라의 정치는 발전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네.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제복 입은 시민들은 누가 대변합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는 분들 네. 오영환 후보님이 얼마나 일 잘하겠습니까? 유일한 소방관 네, 출신의 의원이 될 수 있죠. 경찰 출신 의원은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대부분 고위경찰 출신들이 의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 젊은 소방관들 젊은 경찰들은 시탄처져 있거든요. 네. 굉장히 목숨 걸고 시민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때로는 시민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폭행도 막 당하고 근데 경찰 이때가리들이나 소방관 이때가리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저 정권에 막 충성만 하고 박근혜 이명박 때처럼 오히려 경찰관이나 소방관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경찰관 젊은 소방관님들이 소방관 직장협의 경찰관 직장협의 그 노조랑 비슷한 거 막 만들자 그런 운동도 하고 네. 그 자기들 권익을 대변해주는 정치인 이렇게
응원하고 이러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영환 후보님이 본인이 이제 소방관 처우 개선이라든지 뭐 국가직 이런 거에 관련된 입법을 열심히 하시고 네. 본인은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서 국민께 봉사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정치라는 게 4년하고 8년하고 10년 꼭 네. 누구나 다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네. 또 4년 딱 불꽃을 이민하고 네. 자기는 또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돌아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얼마나 와, 멋집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네. 더더욱이나 훌륭한 분이네요. 네. 네. 정말 저희가 뭐 나경원 의원님 빼고는 저희 당의 후보였거나 당의 의원이었던 분들 비판은 정말 안 한 하는데 번도 안 했잖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저는. 무소속으로 나오신다는 너무, 분들은 네. 정말 국민들의 강한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같아요. 지역구 한 적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예, 행동을 예, 하시나요. 예. 그동안 의원 몇 선 하신 걸로 봉사하시고 당 혜택을 받으셨으면 됐죠. 와, 우리 민생 교수님 화가 납니다.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그 분노가 약간 느껴졌어요. 네. 예, 예. 자, 오늘 5시간 이제 좀 넘어갔는데요. 원래 그 나경원 후보지만 네, 홍신학원 사건이 네. 제가 준비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죠 뭐. 네,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경찰은 검찰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검찰은 53일 만에 겨우 연락해서 형식적인 고발 조사를 했을 뿐인데 경찰은 9일 만에 저희 11차 고발 경찰에 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스타타파 TV 애청자 여러분들이나 개국본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검찰 그만하고 경찰 하시자고 고발레스 독자분들이나 네. 황인TV 독자 여러분들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소리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분들 의견 종합해서 경찰 했더니 보도도 많이 되고 경찰이 지금 9일 만에 고발 조사하는데 제가 내일 1시에 제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의혹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지능범죄수사대에 제가 이제 고발조사를 갑니다. 1시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씨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정계를 은퇴해야지 왜 처벌이 되면 정계를 은퇴하고 후보 의원직을 사퇴한다라는 말장난하고 시간 끄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 형사 고소했다고도 지금 페이스북에 올려놨거든요. 아직 저희가 고소장 연락 못 받았는데 아마 절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저는 꿀하지 않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저는 뭐 감옥도 다녀온 적도 있고 기소도 민형사 재판도 한 10건 가까이 된 적이 있고 김무성이가 저를 고소한 적도 있고 오세훈 채찍근이 저를 고소한 적도 있고 다 무혐의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전혀 쫄지 않으니까 다만 언론인들을 막 겁박하니까 MBC 스테이트 기자님한테 3천만 원, 뉴스타파에 6천만 원 소송을 했거든요. 언론인들이 약간 위축이 되고 또 얼마 전에 좋은 보도를 해주시는 아주경제 기자님 있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를 하는 것 같다라고 기사를 네. 잘 썼는데 네. 나경원 의원실에서 엄청 거의 반협박 비슷하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온갖 채용비리, 입시비리, 사학비리에 다 연루되고 국민의 예산을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석고대죄는 하지 않을 망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희는 반드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성신대 구성원들이 2014년, 15년 그때부터 투쟁을 시작했고요. 저희 2016년도 대응해온 이슈입니다. 선거와 꼭 선거와 상관없이 저희는 쭉 원래 대응해왔고 하던 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저 임세윤 교수님께서는 그럼 마무리로 네. 다시 한번 그 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와 서민들의 삶 재난기본소득이나 네. 제대로 된 대책, 네. 제2추경은 뭐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마무리 말씀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되게 무시해요, 오히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되게 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또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3050 클럽이라고 하죠. 예. 7번째 가입국가입니다. 아, 그렇죠. 저기 5천만 명 5천만 이상의 인구가 넘고 네.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네. 넘는 전 세계에서 3050 클럽 네. 7번째 가입국가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전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라고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재난 시기, 위기 시기에 재정을 쓰라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GDP 1900조에서 50조 큰 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개인별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하루빨리 지급을 해서 이게 지금 돈맥경화 우리 안 소장님이 말했던 돈맥경화 돈맥경화가 해소되고 지금 소비시장이 좀 활성화돼서 이 어려운 위기가 빨리 극복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그 청와대의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오바라도 하셔서 상상을 더 펼치셔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저희가 또 기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대한의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 네. 방역의 위기, 경제 위기, 일종의 더블 딥 같은 상황. 굉장히 이중의 위기가 오고 있다 하면서 네. 엄청난 대책을 취했는데 11.7조란 말이죠. 네, 그거는 엄발의 오줌누기.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경제 관료들이랑 경제 참모들한테 재정 정책이라는 게요. 정말 한 번에 효과적으로 쓰려면 한꺼번에 돈을 많이 단시간에 풀어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건 이게 뭐 와닿지가 않아요. 정책이라는 맞습니다. 게 그냥 빠른 시기에 큰 돈으로 그냥 와장창 정말 헬리콥터 머니라도 뿌려야 네. 되고 이 케인즈라고 하죠. 경제학 그의 우리 그렇죠. 케인즈 유명한 유교 수요론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라고도 하는데 케인즈가 뿌리기 싫으면은 돈 땅이라도 파놓으라고 우리가 팔쓴다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아, 이런 위기 시기에는. 확실히 오늘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임 교수님 정말 경제 전문가네요. 네. 케인즈의 유효 수요론 네. 수정자본주의 대명사랑은 알았지만 네. 그런 이야기까지 했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국민들은 땅이라도 파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정말 과감하고 빠르고 그 담대한 정책이 더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예. 네. 자, 시민 여러분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우리 개국본에 이제 이종원 PD님이 저희랑 같이 방송하다가 요즘 일이 늘어나셔갖고 이제 저희 둘이 함께 방송 맡겨놨는데 임세은 교수님 MC를 정말 잘하시고 오늘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경제 전문가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저도 존경하는 동료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재난 기본소득 응원 많이 해주시네요. 그다음에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저희들 구속 원벌 투쟁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전략공천된 젊은 후보들 응원을 진짜 네. 많이 해주시네요. 네. 제가 댓글을 중간중간에 다 봐봤거든요. 또 나중에도 제가 실시간 채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하다 못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읽어보고 저희들 활동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방송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 진짜 민생경제 7회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노진도 인사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정보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못했던 그 나경원 의원 홍신학원 그 비리 홍신학원의 네, 사학 비리 네, 중심으로 그 부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 코로나도 조심, 그리고 면 마스크 사용하기. 예.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